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구뉴스 뉴스 누나 박서윤입니다. 2월 2일 투트, 오늘의 뉴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소식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S21 울트라입니다. S21 울트라가 100배 줌 기능을 이용한 달 사진을 합성해서 위조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IT 매체 인풋 매거진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조가 아니라 진짜 카메라 기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결은 AI인데요. 삼성은 슈퍼 해상도 AI가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셔터를 누르면 최대 20개 프레임이 캡처되고 빠른 속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언팩에서부터 카메라를 강조했던 삼성, 기술력 인정할 만하죠? 두 번째는 독일 정부와 테슬라의 만남입니다. 독일 정부가 테슬라에 10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한화로 약 3조 9천억 규모의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테슬라가 첫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독일 베를린 인근에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요. 오늘이 제일 싼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자가 됐네요. 마지막 소식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세계 최대 그리고 1위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마침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3개월 무료 체험을 실시하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최대 음원 유통업체인 카카오엠의 음원은 들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음원 시장은 카카오엠과 멜론, CJ와 지니뮤직이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스포티파이가 음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구구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인데요.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습지 보존에 대해 한 번씩만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